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우리도 꿈꾸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거의 33%를 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30%에 자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커뮤니케이트 하도록 오픈을 해놔야, 창문을 열어놔야, 도어를 열어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자꾸 태부시하고 뭐 이상하다고, 물론 이상한 꿈꾸는 소리, 꿈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다고 해서 이 좋은 걸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드디어 야곱의 가정에 이제 조셉이, 요셉이 나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곧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했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지금 요셉이 몇 살이냐면 17이라고 했잖아요. 17세. 근데 여러분, 빌하와 실바의 아들이 몇 살인 것 같아요? 기껏해야 추적해보면 18, 19이에요. 그러니까 티네이저 아들들을 따로 양을 치러 보냈더니 아이고, 그 약삭빠른 요셉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 bad report. 여기서 히브리 말로 whispering, 아버지 귀에 속삭였다는 거.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티네이저들, 보이들끼리 아유, 저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왜? 자꾸 아버지한테 뭐 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입었으니 그 형제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더라. 91이었어요. 제이콥이 91. 그죠? 야곱이 91 아웃. 91이에요. 91세 때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아들도 89, 88에 얻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레이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의. 사실 사회는 레아는 첫날 밤 누군지도 모르고 잤잖아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처부를 준, 그러니까 레아와 레이첼의 그 몸종이었던 빌하와 실바, 이런, 그러니까 나이는 비슷해도 막 너무 사랑해서, 야, 컬러풀, 레인보우 컬러 채색의 옷을 입힌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누구를 한 해만 예뻐한다든지 그것을 표현을 하면 큰 문제입니다. 와, 캄보디아에서도 그 굉장히 그 젤러시가 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100명이 있어. 우리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역을 하러 나갔는데 100명이 있어. 근데 10명에게만 선물을 주면 아예 안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에 줄거 10불짜리를 살수 있는 돈이 있으면 100명 거 1불짜리를 해가지고 다 나눠줘야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거 전혀 몰라가지고 제가 키우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청년부도 있고 뭐다 전도사 목사급이었지 그때 당시. 근데 저랑 같이 저에게 배드민턴을 가르쳐준 전도사가 하나 있었어요. 목사죠 지금. 캄보디아인데 너무 배드민턴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근데 배드민턴 하다 보니까 걔가 내 신발 사이즈라고. 미국으로 나인. 근데 제가 홍콩 가서 집회를 하고 신발을 받았는데 그 신발 공장에서 일한다는 애가 이거 자기 디자인한 거라고 여러 개 있는데 가져갈래 해서 나인 하나 가져와 봐 그래서 나인을 줬어. 근데 너무 뭐 젊은 애들을 위해서 너무 저한테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캄보디아 목사들 이렇게 만나서 내가 밥 사줄 때야너 이거 배드민턴 칠때 가져가라 그러고 있는 자리에서 줬네. 와. 그때 그 분위기. 와, 그래서
아, 캄보디아 목사들이 나한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감당해. 근데 이제 여기는 가족이죠. 그러니까 아비가 형제들보다 사랑하러 미워하고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거기다가 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붓더니 내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둘러서서 완전히 엎드려 쫙 꽂혀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도다. 아이고 여러분, 꿈을 꾸고 꿈을 받고 하면은요 지혜롭게 발표하세요. 꿈 받은 거를 막 하면 야 마귀 새끼들한테 공격해라는 거예요. 조용히 스텔스, 그죠? 언더 더 레이더, 그죠? 프로펠러 타고 조금 바로 레이더 밑으로 날아다니세요. 그 꿈이 무슨 말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천천히 조심스럽게 갑자기 나타나. 그런데 17살 때 이제 하나님이 꿈속에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 대학생들 한 7, 80명 모일 때 교인이었던 중국 여자, 나중에 신학교 가서 그 여자도 목사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산이라는 중국 자매가 귀엽게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제가 어젯밤 목사님이랑 꿈을 꿨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꿈속에 예수님이 목사님을 딱 붙잡고 쫙 하늘로 올라가더니 전 세계를 보여주면서 이전 세계가 너의 구역이다 그랬대요. 그래서 나, 야, 다른 꿈 꿔.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되게 기도해달라. 무슨 170명짜리 대학교 목회하면서 내가 무슨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글로브 하냐. 예, 참말 조심해야지, 그죠? 64나라 다녔잖아요. 근데 내가 잘한 건, 야, 그거 써와. 타입해가지고 나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드림 파일이라는 걸 만들게 됐어요. 제가 아직도 우리 집에 가면 있어요. 미국 집에 파일. 거기는 뭐가 있냐면 신디 제이콥스가 제가 박사학위 할때 공부했을 때탁 저에게 개인적으로 프로포스 모든 사람 앞에서 하고 그거를 테이프로 만들어주고 그 테이프를 우리 아내가 타입해가지고 그런 파일. 엄청납니다. 지금 읽어도 막 와우. 그때는 뭐 캄보디아 캄자도 아닐 때인데 갑자기 부디스 템플이 너의 사역으로 문을 닫을 것이며 뭐 와우. 그리고 anyways, 그 다음에 그 대니얼이라는 교수님이 저를 위해서 30분 프로페시 한거 있어요. 그건 아예 써갖고 제가 제 여기 들고 다녀요. 뒤에 여기 아직도 있어요. 쭉 뽑으면 저의 인생에 무슨 파일 이렇게 나와서 그 뒤에 마지막에 프로퍼시 파일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잘 정리해서 갖고 있으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목. 야, 물론 태양은 아버지, 그래서 달은 엄마인데 죽은 엄마도 너한테 절하랴?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 앞에 엎드려 너에게 프로스트레이트, 그냥 완전히 배 깔고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말 마음에 두었더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야곱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커뮤니케이 하겠어요. 야곱의 레터라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제가 이게 뭐 사실 그 여행길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셔. 그러니까 야곱도 오 이놈 봐라 하나님의 음성이었나. 괘씸죄도 걸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이었나. 그래서 야곱 이 요셉의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잘못 중에 하나가 이 컬러풀한 옷을 입었어요. 근데 여기 우리는 코트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 코트라고 읽으면 겨울 코트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을 코트가 아니라 캄보디아의 여름 코트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그냥 셔츠라고 나왔어요. 셔츠. 그냥 알록달록한 셔츠를 더운 나라에서 무슨 코트예요. 그죠? 그 다음에 허리에 이렇게 두꺼운 그거를 탁 들고 다녀서 목동들이 이제 겨울에 이제 밤에 또확 추워지니까 그걸 이제 덮고 자요. 그날 하루 종일 입는 것은 셔츠였단 그리고 히브리 말로 여기서 꿈이라는 것은 bind firmly, 뭔가 나를 꽉 잡는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뭔가 꽉 잡아주는,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형들, 내 앞에 완전히 쫙배깔 거야. 그러고 인사할 거야. 됐어요?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당연히 이루어졌죠. 몇번 이루어지죠. 계속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캘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형제들이 자기 동생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워하기 시작했다. 근데 저는 토럴이 디서그리. 칼빈이 잘못 읽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과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 동네 사람을 칼로 죽인 애들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열받은 거예요. 괘씸죄야, 괘씸죄. 저놈의 새끼 봐라, 저거. 아니, 우리가 지금 너보다 지금 나이가 우리가 가서 배를 깔아, 네 앞에? 엉뚱한 놈이 있나? 응? 그래서 어떻게 죽이기로 결정하죠. 벌써 죽이기로 결정하고 계속 생각하던 것이 딱 기회가 오니까 행동으로. 그러니까 모든 죄는요, 갑자기 지는 죄는 없어요. 아, 내가 성적인 죄를 졌어. 부인 아닌 다른 여자랑 잠을 잤어. 그것은 갑자기 길 가다가 헉 해주고 하는 거였어. 벌써 마음이 떠났고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execute, 죄가, 그죠? 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가.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당신들은, 여러분은 혹시 이러한 영적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적어놓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정말로요, 우리 30%의 인생을 꿈나라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으로 대화하시는 그 문을 여러분이 오픈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 밤부터 임재하셨어. 우리에게 꿈으로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아침에 깨달으면 적어 놓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꿈을 망발하지 않고 막 퍼지지 않고 허풍 떨지 말고 깊게 묵상하세요. 그 꿈이 우리를 바인드하고 꼭 잡고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일 봬요.